여기는 빅텍스코 건물 바로 옆에 여기 오포 하는 그 끝에 있는 여기 대만 그 그랜드 카스텔라라는 대만 스타일 빵집 위에 2층이 그 간판이 조그만하게 붙은 저기가 오포 타파스라는 그 스페인 그 타파스 그 음식점. 요 카스텔라점 옆으로 해서 쭉 좀 이런 좀 흠침한 역길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2층으로 올라 여기 뭐 공사를 하고 있네. 좀 흠침합니다 이쪽으로. 여기 2층이 아니고 3층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몽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하몽은 그 스페인에서 요 돼지고기 이베리카라는 돼지 뒷다리를 이렇게 소금에 절여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선조시킨 겁니다. 이게 하몽이 아주 그 스페인 요리에서 대표적인 그런 요리입니다. 의자가 뭐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드링킹 이렇게 바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실내 모습은 뭐 이렇습니다. 옥토, 여기 식당 이름은 옥토 타파스라고 합니다. 여기 저 메뉴판에 있는데 메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파스 메뉴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문한 거는 여기 감바살 아이오 새우 요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징어 먹물 그 볶음밥 여기서는 블랙 라이스라네. 뭐 색깔이 까마가지고 까만 거 볶음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베리카 해가지고 여기 하몽 돼지고기 요리. 요리가 아니고 돼지고기 절임 해가지고 절인 거. 말린 거. 이게 만지 토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걸 썰어가지고 짜조 만들 때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사서 이렇게 튀겨가지고 양념해서 먹어봐야겠네요. 처음에 저는 이거 타코인 줄 알았어요. 타코인 줄 알았더니 타코는 아니에요. 요거는 맥주입니다. 타이거 맥주를 한 잔 이렇게 주고 또 지금 5시부터 7시까지는 해피아워라 해가지고 와인을 하나 뭐 40% 할인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두 번을 나눠요. 장소야. 의자가
내 키가 좀 높아가지고 엄청 높습니다. 아. 여기 뭐 한 이 사다리 타고 올라오듯이 올라가 앉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서양님들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반팔매가 엄청 불편하네요. 여기다가 높아가지고 난 불편해. 나는 한 번은 와도 두 번은 안 오겠어. 여기를 왜 이렇게 높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다리같이 한 사다리 한 세 단을 높게 놨는데 서양인들 편하라고 그러죠. 아마 키 큰 서양인들도 그냥 바로 걸지 않도록 그래 만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이제 그 감바스 알히오 해가지고 새우 요리입니다. 새우 스페인의 그 대표적인 거 파파스 요리입니다. 내가 만든 게 더 저거다. 그리고 요 감바스 알리오하고 같이 먹는 요 빵입니다. 아마 토마토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 반팔매가 직접 요리한 그 감바스 알리오하고 이제 여기 사 먹는 알리오하고 그 맛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일단 냄새가 나. 이거는 뭐 직접 스페인 그 요리사가 직접 하는 거 하고 뭐 오리지널 맛이니까 우리 입맛에는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비린내가 나. 내가 만들어 먹은 거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났는데 그 스페인에서 그 타파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간단하게 먹는 거 식사 종류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막 간식 같이 이렇게 그 점심이나 저녁 때 정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간식으로 먹는 음식들을 뭐 타파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식들 종류가 많은데 타파스가 또 집은 이제 그런 그 타파스 종류들을 취급하는 그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요 소스 좀 해봐요. 요 소스에는 마요네즈에다가 파슬리하고 파프리카 가루를 파프리카 가루를 넣네요. 저는 파프리카 가루를 많이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파슬리하고는. 그리고 이 빵은 저거 발효 숙성이 아니고 이건 저온 숙성한 그 빵 같아요. 버섯은 어때요?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예전에 우리 작은 딸이 멕시코 가서 언어연수 갔다가 와가지고 언어연수가 아니지?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지? 교환학생 갔다 와가지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우리 회원 조사님은 바이어들하고 이런 데를 오기 때문에 은근히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요새 바이어들이 안 들어오니까 한참 작년 이맘때쯤 안 넣은 것 같으네 여기.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스타일이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오늘 감바스는 제가 만든 것보다 별로예요. 많이 드세요. 호두 들어갔고 요거는 스페인 말로는 아르초 네브로 콘 마리스코라는 요리인데 요거는 오징어 먹물로 이렇게 까만 밥이 있고 먹물로 지은 밥이 있고 그 다음에 해물이 들어갑니다. 새우하고 여기 아니요 이걸 그, 다 같이 하는 거야. 뽑아갖고 하다 새우하고 뭐 홍합하고 여기 조개도 백합조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 거 계속 안 했는데 드셔보세요. 간도 짭짤하고 또 맛은 한국 사람들 이거 해물 육수 해가지고
오징어 이 먹물밥을 아르조 네그로라고 하고 스페인 말로는 파에야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먹물 까만 거로 해가 그 밥을 지었는데 여기서는 뭐 영어로는 뭐 블랙 라이스네. 오징어 먹물밥 파에야입니다. 뭐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먹물밥 먹고 나면 속이 깨끗할 것 같아. 요거는 그 스페인의 그 아까 그 본 그 하몽 이베리코 돼지고기 그 절인 그거로 요리한 그 이베리코하고 버섯하고 들어간 요리입니다. 그 스페인 말로는 출레타 이베리카입니다. 39만 동이네. 한국 돈으로 한 2만원? 향신료가 이게 들어가는구나. 요거는 노란 거, 요거는 노란 뭐. 거는 요거는 감자 사라다네요. 감자를 버터에다가 볶은 샐러드. 것 같아요. 예, 감자 샐러드하고 돼지고기하고 버섯하고 그렇습니다. 감자 샐러드하고 이게 우리가 뭐 평상시에 먹는 요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맛이 어떻게 보면 입맛에는 안 맞고 뭐 안 맞다기보다도 어떤 색다른 맛이라고 볼 수 있지. 색다른 경험이죠. 그 스페인 요리에 대해서. 무슨 버섯이야? 우리 집은 특히 그 요리사가 스페인 요리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페인 요리는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은 뭐 여기 호치민에서 이렇게 정통 그 스페인 요리를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의 좋은 점입니다. 맛이 어때요? 뭐 먹을만 해요? 나는 매체비가 버섯이 무슨 버섯이야? 반판매는 뭐 이게 맛이 입맛이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도 코로나 전에는 손님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있고 와서 여기 왔는데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우리 외에는 뭐 다른 손님이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뭐 여기 모처럼 여기 스페인 그 타파스 집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해봤습니다. 장난 이만큼 왔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